이번 주 삼성의 연패도 끝났습니다. 5연패에서 벗어나는 삼성입니다. 여전히 삼성과 연세 승리를 지키기 위한 도전 계속됩니다. 쳤던 순간도 기억이 나고 포수 최다 홈런의 기록에 또 달성했을 때 그때 순간도 기억이 나고 원래 좀 태생이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좀 밝게 하는 걸 좋아하고 또 먼저 화이팅 내는 것도 좋아하고 이렇게 뭔가 조용히 내 것만 하는 성격이 되지 못하고 뭔가 좀 내가 소리를 지르면서 막 플레이하는 걸 좋아해서 그렇게 좀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수들이 좀 분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 막연하게 지는 게 저절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후배들한테도 뭐 경기를 질 땐 지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하자 뭐 그런 부분은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후배들한테 좀 잘 먹으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잠을 많이 자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물론 저도 그 어린 나이 때는 그렇게 잠을 안 자고 뭐 이렇게 좋은 걸 잘 안 먹어도 이렇게 경기를 임할 수 있었던 힘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저 야구는 시즌 길기 때문에 그걸 잘 먹고 잘 쉬고 해야 다음날 경기력에 좋은 영향이 있다는 걸 좀 알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많이 이야기해 주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해운 날보다 이제 할 날이 별로 안 남았다는 걸 저도 자신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한 예, 하고 은퇴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루 첨단포 베이스커버 오승환 그 오승환이 직접 베이스를 가능했었거든요. 오늘 저희는 NC와 삼성의 경기 뿐만 아니라 오승환과 때렸고 밀어냅니다. 왼쪽에 담아냅니다. 2005년 구름통과 함께 걸었던 첫 번째 세이브. 선발을 나간 경기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뭐 한미 500세이브도 했고 물론 뭐 의미 있는 기록이고 선발로 나갔을 때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좋아서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없었어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팀 성적이 이렇게 좀 좋지 않다 보니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선발을 나가고 이제 쉬어야 되는 타이밍에 2군도 한번 갔다 왔고 또 마운드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드려서 2군도 한번 갔다 왔는데 그리고 또 한번 2군을 간 거는 어떤 변명이라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상황이 어떻든 뭐를 떠나서 그 마운드에서 그런 행동을 했던 것 자체는 그렇지만 가장 큰 거는 제 스스로에 대한 불만이지 다른 외적인 어떤 불만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강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서 팀이 그렇게 역전을 당하게 어떤 빌미가 되고 그런 상황들이 스스로에게 너무 이제 답답하고 했던 것들이 거기에서 바로 나온 게 그게 이제 팬분들에게 너무 죄송한 마음이고 흔히들 뭐 김현준 선수하고의 어떤 그거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니요 저는 전혀 그런 거 없고요. 경기 마치고도 김현준 선수한테는 정말 너의 잘못이 아니다 반대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런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잡아당깁니다. 오재일의 타구 역전을 넘나 소름이 돋는 한 방입니다. 받고 나서 오재일 선수에게는 독하게 안 풀리는 시즌입니다. 말로님께서 이겼을 때 키움전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뻤어요. 아쉬웠던 순간은 좀 다쳤을 때 그래도 준비를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갑자기 또 부상이 찾아와서 또 경기 뛰지 못하고 있을 기간에가 되게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뭘 하려고 하지 않아도 동생들이 워낙 잘 저한테 먼저 다가와줘서 그 부분이 참 고마운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선배는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경기에 나가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동료들이랑 팬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컸고 열심히 재활훈련해서 하루라도 빨리 복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보냈어요. 이제 주장을 반납하고 나서 자욱이랑은 얘기를 해봤는데 장난으로 한번 해봐라 웃으면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풀카운트 때립니다. 오른쪽 오른쪽 멀리 탑장 남깁니다. 구자욱이 해냅니다. 받아 내려왔습니다. 오른쪽 멀리 뻗어갑니다. 윙투 뒤로 인사합니다. 탑장을 넘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햄스트링이다 라고 했을 때 또 이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예. 구자욱 당겼습니다. 이루수역 빠져나갑니다. 오른쪽에 한타. 구자욱이 역대 16번째 9시즌 연속 100안타라는 고지를 이렇게 멋지게 점령하고 있습니다. 낮게 제수션을 취했거든요. 구자욱의 타구는 오른쪽으로 담장 넘어갑니다. 오늘 홈런은 그랜드슬램. 삼성의 감탄 타자 구자욱 선수입니다. 제가 주장이 되었을 때도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고 후배 선수들이 잘하는 모습들이 보였을 때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고 기뻤던 순간이 아닌가. 제일이 형이 잘 팀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항상 또 제일이 형한테 좀 고마운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야구라는 게 분위기가 가장 중요하고 많은 소통을 통해서 팀을 좀 이끌어가고 싶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생각해왔던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조율해가지고 팀 분위기 올리는데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뭐 일단 경기에서는 경험했던 것들을 좀 알려주려고 하는 것 같고 얘기하는데 좀 편하게 좀 다가올 수 있게끔 장난도 치려고 하고 뭐 농담도 조금씩 하면서 말할 때는 또 확실하게 또 이제 얘기를 해주고 편하게 대해주려고 네, 하는 것 같아요. 프로야구 삼성과 기아가 주전급 선수를 1대1로 바꾸는 마트레이드를 단행했습니다. 트레이드 되고 포항에서 이게 정신없이 와가지고 올 시즌은 저 개인적으로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고 정신없이 지나간 시즌 같아요. 괜찮아? 이번에 되겠어? 바로? 하여튼 지금 빨리 적응하고 인스들이랑 네. 일회 끝나고 끝나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좀 찾아 주세요. 네. 어, 지금 알아야 되니까 지금 탈구하고 있어요. 타석 나가는데 어떻게 나간지도 모르겠고 몸을 또 어떻게 푼지도 모르겠고 유니폼도 사이즈도 안 맞고 일단 뭐 민호 형도 되게 많이 챙겨주시고 자욱이 형도 저 처음 왔을 때 되게 적응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 많이 줬고요. 제일 형도 저 주산했을 때부터 친했어가지고 형들이 되게 많이 잘 챙겨주는 것 같아요. 재밌게 지내려고 해요. 뭐 어려운 선배가 되기도 싫고 뭐 눈치 보는 후배가 되기도 싫고 친구처럼 편하게 다가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두 번째 타석, 첫 타석은 6역수 땅볼. 헛스윙 선수, 수준 높은 선수가 한 대 그렇죠. 플레이를 하는 리그가 KBO 리그 1군 무대다. 이제 나보고 있어요. 바깥쪽 로킹 스트라이크. 다시 한번 삼자범 테이밍을 만들어내고 있는 백종현입니다. 6회까지 1피안타 무실점. 오늘은 백슈 모드의 백종현입니다. 제일 까다로운 타구가 지금처럼 빗맞이의 포수 앞에 땅볼이거든요. 네. 밀어냈습니다. 우중간으로 중견수 우익수 현재까지 6이닝 1실점. 고딩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마무리를 내려갑니다. 공부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공부가 아니잖아요. 늘 공부하라고 생각하니까 또 시즌 중간중간에 들리는 피드백들 듣고 또 수정도 해보고 뭐 그러면서 조금씩 좋아진 것 같아서 뭐 외부에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었잖아요. 올해도 안 좋니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와서 그래서 그거를 인지하고 뉴스 같은 거나 뭐 외부에 있는 소리를 좀 차단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원래 하려고 했던 것들을 준비하면서 그러면서 좀 수정도 해나가고 그러면서 좀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그 순간이 좀 나는 기억에 남죠. 맞습니다 지금. 한쪽에 삼진! 모두 사자 노수는 오엔총. 한쪽 선천은 삼진! 으로 당겼습니다. 내 땅볼 잡아서 1루!
1루에서 아웃입니다. 데이비드 뷰캐넌이 완투승으로 전반기 확실한 승리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주자 1루 와이로 볼카운트 토렌토 이제 127구째입니다. 높은 공 헛스윙 삼진 아웃 127구 6이닝 이것이 바로 데이비드 뷰캐넌입니다. I've definitely created, you know, a family here, not only just among the team, but, you know, in Daegu, obviously, just with the fans and the city, and just I've created a family. We've created a home here, and I've definitely created a brotherhood with a lot of the guys on the team. And I'm buddies with everybody, but a couple of the guys. For me, it'd be when my sisters were here, and the day before I pitched, they were to throw out the first pitch. We have, you know, videos of that, pictures and memories of being on the field. And then the next day, they got to see me pitch at home in Korea, and I had a good game. The team won. I got to get on stage and in front of all the fans. So that was a lot of good memories. So I think for me, that was definitely the most special game. And you can't get a win. And so if you give up, I mean, you can have a good game, but we just don't score enough runs. You might not get a win. So it's just wins are so much out of your control. But it's nice to, you know, be able to at least get 10. You know, you always want to get as many as you can. Because if you win, that means the team wins, which is the ultimate goal. But getting the win under your name, for me personally, it's irrelevant. But to be able to accomplish to at least getting 10 four years in a row, I take pride in that for sure. 9구째 승부입니다. 떨어지는 거네. 헛스윙 삼진. 로케이션 자체가 좌타적인 기준으로 이제 몸쪽을 요구합니다.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완벽한 컨트롤. 내고 있습니다. 네네. 낮게 손톱과 삼진. 캐논의 부상 갑작스러운 듯한 그럼에도 삼자범패. 많이 배운 시즌인 것 같긴 해요. 뭐 항상 구속 욕심도 있었고 잘하고 싶은 마음은 컸는데 뭐 마음대로 잘 안 됐던 적도 있고 많이 느꼈던 시즌인 게 아닌가. 21살까지만 선발해보고 그 뒤로는 중간만 했는데 이렇게 처음 막 긴 이닝 던져보고 했을 때 제일 밸런스가 안 좋을 때거든요. 힘 딱 떨어졌을 때고. 근데 그때 긴 이닝 던져보면서 진짜 많이 느꼈어요. 아, 내가 이 정도 힘으로도 타자를 승부할 수 있고 이 정도 밸런스로 유지를 해도 승부가 할 수 있겠다. 두 경기 정도 롱 릴리프 뛰었을 때 그때 되게 많이 잡혔어요. 생각으로든 폼으로든 마음으로든. 전 사실 선발 욕심 없고 아직까지도 너무 많이 부족하지만 마무리가 꿈인데 아직 통상 0세이브니까 그래도 필승조로 나갈 때가 제일 좋고 행복하지 않나. 네. 끌어당겼습니다. 왼쪽 멀리 뻗어갑니다. 헬라인 타구 센터쪽 중견수 소크라테스 따라 붙습니다. 당장 밖으로! 삼성 라이언스 역대 처음으로 팀 홈런 5,100 홈런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Mucho juego, la mayoría de los juegos, ¿sabes? Este año no ha sido tan productivo como los años anteriores, pero es parte del juego. Yo solo trato de dar lo mejor. Si pasa, si no, bueno, para el próximo. Sabe, todo es un proceso. Creo que muchas veces es difícil para nosotros porque venimos aquí a trabajar duro y no se nos dan los resultados, pero todo es un proceso. Debemos seguir trabajando, debemos seguir confiando en que las cosas van a mejorar. Si no es este año, puede ser el año que viene y fue una experiencia muy bonita. 첫 홈런 쳤을 때 아무래도 좀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친구 원중이였는데 원중이한테 첫 홈런을 쳐가지고 좀 더 의미 있었고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시간이 지나도 계속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초반에는 좀 안 좋았어가지고 힘들긴 했는데 뒤에 백업으로 나가면서는 그냥 받아들이고 또 제 거 할 거 준비하자는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또 괜찮았어요. 생각보다 힘들긴 했지만. 지금 타치바나 코치님이랑도 얘기 되게 많이 하면서 도움 많이 받았고 또 배영석 코치님도 옆에서 멘탈적인 부분 되게 많이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그랬고 친구들, 부모님 많이 도움이 됐어요.
정말 아까운 시간 내주셔서 야구장에 이렇게 오시는데 그 보답을 좀 못해드리는 것 같아서 그 마음 한켠에 너무 죄송하게 그 마음이 자리 잡고 있고요. 열심히 하는데 또 이렇게 성과가 좀 안 좋다 보니까 팬분들께서도 많이 속상했을 것 같은데 올해 저희가 성적이 좀 많이 안 좋긴 했지만 그래도 야구장이 항상 이렇게 찾아와 주셔가지고 많이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일단 뭐 잘하거나 못하거나 항상 응원 많이 해주시는 게 저희 선수들한테 너무 큰 힘이 되고요. Yeah, I mean, like I said, I'm sorry that we haven't had the season that everyone wanted or the obviously that the fans are hoping for. But just know that it wasn't the season that we were hoping for either. 인기기 바라고 온 팬분들도 많고. 홈 경기 하면은 팀 성적이 많이 처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는데 사실 관중이 적을 때보다 많을 때가 확실히 더 집중이 되고 힘이 생기는 게 맞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팬분들한테 너무 죄송스럽고 올해는 끝났지만 como para mi familia y agradecido siempre y espero que sigan apoyando el equipo. 팬분들이 원하시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게 노력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내년 시즌에는 조금이라도 제가 이 자리에서 또 극복을 했다고 또 좋은 성적으로 팬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그런 시간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조금 성적이 아쉬웠지만 그래도 오늘부터라도 열심히 잘 준비해서 내년에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저희 임무인 것 같습니다. 항상 제가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정말 삼성라이온즈 팬분들의 응원해 주시는 이 사랑은 정말 단지 야구를 좋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들을 좋아하고 정말 삼성라이온즈를 좋아해서 응원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매번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마음 절대 선수들은 잊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삼성라이온즈를 만들 수 있도록 더 준비 잘해서 2024년에는 정말 더 많은 팬들과 같이 웃을 수 있는 시즌이 될 수 있도록 준비 잘하겠습니다. Yeah. 잘하는 선수들만 와 있기 때문에 지금 1차 지명 선수가 우리 팀에 지금 육선혁이라는 선수가 1차 지명을 받고 굉장한 기대를 또 하고 있지만 그 전에 들어온 선수 왔던 선수들도 다 그만큼의 기대를 갖고 왔던 선수들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올 시즌 끝나고 이제 또 가을 캠프로 가겠지만 그때는 이제 또 다시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뭐 저 또한 선수들하고 많은 땀을 흘리겠지만 선수 스스로 좀 강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절실하게 좀 노력했으면 좋겠어요.